기가 막혀. 엄마가 자식한테 잘한 게 뭐가 잘못인데? 아니 보세요 선생님, 엄마가 돼서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아내분, 물론 남자아이라 싸움도 할 수 있고. 아 그렇죠 선생님, 남자애가 실수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못이면 고치면 되지. 이 사람은 기회조차 안 준다니까요. 당신이 고쳐? 애 잘못한 거 감자기 바쁜 주제에 누굴 고치겠다고. 아이고 문제 엄마의 문제 아들. 아이고 당신 딱 그 꼴하자 모르겠어? 뭐? 윤우가 저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그럼 넌 뭘 잘했는데? 아빠가 돼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서로 비난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비난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해서죠. 이 사람요 우리 아들 낳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조심해. 아유. 나 갈게. 잘 다녀오고 도착하면 전화해. 왜 그래? 예정일도 안 됐는데 왜 이러지? 아. 왜? 아, 저, 배 아파? 아, 아침부터 이상하더니. 응? 아. 왜 그래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여보 나 살려줘. 나올 것 같아? 아니 어쩌지? 이게 빅시가 다 돼가는데. 아휴 하필 오늘. 아휴 아파. 뭐. 이 잠깐만 나봐. 어 나봐. 아휴. 아휴 아휴. 아 저 장훈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병원에서 봐. 아 저 지금 저 공항 가야 해요. 공항? 지금 당장 애가 나올 판인데 이 와중에 어디 간다 그래? 장훈님 저 오늘 비행기 못 타면요 회사 사흘이 걸린 게 이게 물건 넣어가게 돼요. 저 그럼 저 진짜 짤립니다. 장훈님 저 대신 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이보게. 여보. 조심. 조심해. 여보 미안해. 저 병원 금방 가 있으면은 장모님 바로 오실 거야. 어? 아저씨 모종 산비일 거예요. 여보 좀 화이팅. 화이팅. 여보 화이팅. 누나 또 1등한 거야? 이뻐 죽겠어. 엄마 말이 쉬워 전교 1등이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잠깐만. 성적표 어디 갔지? 분명 갖고 왔는데. 아유 됐다. 내가 윤우 1등하는 성적표 한두 번 봐. 아무래도 윤우가 천재인가 보다. 그게 다 누구 덕이겠어. 다 이 엄마 잘 만난 덕이지. 하긴 1등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윤우라면 하늘에 별이라도 못 따다 줄까. 당연하지. 엄마 난 정말 윤우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 그때 윤우 데리고 독일 갔더니 김서방은 일하느라 눈끝을 새 없이 바쁘지. 아는 사람 하나 없지.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 말도 안 통하고. 아휴, 남들은 좋았겠다 하지만 난 5년 동안 감옥이었어. 그때 정말 우리 윤우 재롱 보는 게 낙이었는데. 아,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 이따 갈 때 된장 좀 싸가. 김서방 좋아하잖아. 됐어. 맨날 밤늦게 온 사람 찌개 끓일 일이 뭐 있어. 너 안 늦어? 응?
벌써 시간 이렇게 됐어? 어, 윤우 피가 좀 늦겠다. 엄마 나 갈게. 아 그래. 응. 야 운전 조심해. 슬기님이 신청하신 노드아웃의 Don't Speak 들어보시죠. 윤우야! 오늘 수업 어땠어? 수학 선생님 마음에 들어? 그 돈 받고 못 가르치면 안 되지. 아 다행이다. 이제 그럼 수학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피곤하지? 가자. 어? 왔어? 다녀왔습니다. 그래. 밥 없어? 이 시간에 웬 밥 타령? 어, 컵라면 있어. 줘? 됐어. 성적표 여기 있었네. 그런지도 모르고 한참 찾았잖아. 우리 윤우 또 1등 했다? 그래? 뭐 잘했네. 먼저 자. 아들! 배고프면 말해. 엄마 간식 만들어줄게. 이번에도 윤호 엄마가 1등 떡 쏘는 거야? 물론이죠. 윤호 어머니 덕분에 먹긴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아유, 염려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나도 맨날 밥 사도 좋으니까 우리 진서 1등 한 번만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태인 엄마 요즘 태인이 뭐 시키는 거 있어? 아니요. 시킬 형편도 안 되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올라? 윤우 듣고 따라잡겠더라. 아유, 윤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유, 전교 2등이나 1등이나 50보 100보지. 윤우 엄마 신경 좀 쓰이겠어. 아유, 어쩌다 한 번 한 걸 갖고.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많이 먹어. 우리 윤우가 진서 엄마 덕을 많이 봐. 아,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윤우가 워낙 열심히 하잖아. 근데 진서 엄마, 내일 입시 설명회 태인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니, 말 안 했는데. 태인이 엄마는 알고 있던데. 왜? 뭘 내가 알아요? 태인 어머니 음식 솜씨 좋은 거 다 아는 것 같다고요. 우리 윤우가 태인의 어묵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그래요? 어, 잘 됐다. 내일 입학 설명회 때 좀 싸드릴게요. 윤우 주세요. 어머, 모르셨어요? 그 설명회 연기됐어요. 연기돼요?
잘 먹었어요. 가게를 오래 비워둬서 전 먼저 가볼게요. 그래요, 태인 어머니. 다음에 또 봬요. 그래, 잘 가, 태인 엄마. 윤 엄마, 근데 그 설명해. 진서 엄마. 이거 백화점 상품권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아유, 아니야, 윤호 엄마. 아이, 그동안 진서 엄마가 도와준 거에 비하면 너무 약수해서 미안해. 아이,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윤어머니! 태인이 엄마 안 보이네? 그러게요. 아, 입시 제도가 이번 1학년부터 많이 바뀐다던데. 걱정이야. 안녕하세요, 태인이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오셨나 봐요. 네. 아 참, 근데 오늘 입시 설명회 왜 안 오셨어요? 입시 제도가 완전 바뀌던데요. 설명회요? 연기된 거 아니었어요? 연기되긴요. 오늘 윤우 어머니, 진서 어머니 다 오셨던데요. 네, 태인 어머니. 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뭐가요? 아니, 오늘 입학 설명회 열렸다면서요. 아, 그게요?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다른 입시 설명회하고 착각을 해서. 아, 제가 연락드린다는 게 그만 바빠서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태인 어머니. 저, 입시 설명회를 봤자 별거 없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정말 죄송해요, 태인 어머니. 설마 물어본다고 내가 다 말해줄 거라고 믿는 건 아니겠지? 어휴, 또 누구야? 네, 선생님! 아, 맞다, 과외비! 아우, 제가 입금해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내일 제가 꼭 입금해드릴게요. 네. 내가 돈이 어딨어? 월급 통장째로 줬잖아. 모자라니까 그렇지. 아, 그 돈이 모자라? 대체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거야? 한날에 윤우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아,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딨어? 당신이 알아서 해. 아 참, 그 다음 주 어머니 생신 때 같이 내려가자고 지수한테 전화 왔어. 안 돼. 그날 윤우 수학 올림피아도 있어. 아가씨는만 가시라 그래. 작년에도 윤우 핑계대고 안 갔잖아. 핑계? 당신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든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지. 윤우 중간고사랑 겹쳐서. 당신 혼자 가. 미국 출장이야. 아무튼 나도 안 돼. 아, 저 보약했어? 어, 잘 됐네. 저 피곤한데. 윤우 거야. 당신 거 다음에 해줄게. 윤우야. 이거 마셔봐. 응? 엄마가 최고급 한약재로 신경 써서 지었어. 저번에도 먹었잖아요. 공부가 좀 힘들어? 이거 먹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아주 개운해진대.
잘 마시네. 어? 다 마셔, 마셔. 열심히 해. 사랑한다, 아들. 살아. 웃기고 있네. 돈? 대기업 부장 사모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돈을 빌려? 자기도 잘 알잖아. 우리 윤우가 하는 소수 정예팀 과외비 세다는 거. 세긴 하지. 스카이 목표로 하는 팀인데 오죽하겠어. 아휴, 하기는 윤우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겠다. 학원에, 논술에,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까지. 이제 잘 쳐서 줄게. 자기야, 좀 빌려줘. 어? 아, 지난번에 주식으로 재미 본 거 있잖아. 은행이자 두 배 쳐서 줄게. 어? 잠깐만. 네, 아가씨. 올케, 다음 주 엄마 생신인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올 거지? 작년에도 못 챙겨드렸는데 올해는 올케 손으로 엄마 생신상 차려드려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이런 일은 올케가 먼저 챙겨야지. 내가 꼭 전화해야겠어. 죄송해요, 아가씨. 근데 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날 윤우 수학 올림피아드가 있어요. 윤우 아빠도 미국 출장이고요. 그럼 올케 혼자 오면 되지. 그게 워낙 중요한 경시라 윤우 혼자 둘 수가 없어요. 올케, 고등학교 1학년이면 혼자 다 할 수 있어. 윤우가 어린애야? 전화 들어와서 끊어야겠다. 무조건 내려가. 알았지? 손아래 주제에 나이 많다고 꼬박꼬박 반 말이야. 으유. 내가 엄마 생신 때 오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대놓고 무시해? 윤우가 그렇게 중요해? 아가씨 죄송해요. 대신 제가 돈 넉넉히 보내드렸잖아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시라고요. 엄마가 돈이 아쉬워서 생일하는 거 아니잖아. 1년에 생일이 열흘 있어? 20번 있어? 올케한테 윤우만 중요하고 부모님은 안 중요해도 없어? 아가씨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뭐야? 올케 하는 꼴이 그렇잖아. 아들 가진 사람 올케 뿐이야?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맞아요, 아가씨. 저 유별난 거 맞아요. 왜 제가 윤우 낳을 때부터 유별났잖아요. 윤우 아빠 저 진통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일 쫓아서 해 나갔고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축복 속에서 탄생했는데 전 혼자였다고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가씨도 같은 여자니까 제 기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머니 생신 안 챙긴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도 딱 두 번째예요. 그동안 어버이날이랑 명절에는 제가 항상 먼저 내려가서 챙겨드렸고요. 이번엔 하필 윤호 일이랑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못 간 건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윤호 일이랑 겹치면 엄마 생신이고 뭐고 없는 거야? 윤우 대학 갈 때까진 어쩔 수 없어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못하는 대신에 아가씨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대신 비용은 제가 낼게요. 옳게! 누가 돈이 없어 그래? 어? 어 지수야, 어쩐 일이야? 오빠 마누라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오빠 눈엔 부모님도 없고 마누라 자식밖에 안 보이지? 아니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가씨 조금만 참아줘요. 윤우 공부만 끝나면 그땐 챙기지 말라 그래도 제가 챙겨요. 그러니까 어머니 연세 여든이 넘으셨어. 당뇨에 혈압까지 있으신데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 그래? 두 사람 잘 해봐. 귀하신 아들 끼고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봅시다. 오빠도 옳게도 다 부모님한텐 윤우 못지않은 귀한 자식들이었어. 알아? 시골 안 갔어? 내가 내려가라고 했잖아.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 챙겨드리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는 당신은 1년에 한 번 있는 내 생일은 왜 못 챙기는데? 아, 내가 놀면서 안 챙겨줬냐? 그때마다 일이 생기는 거 어떡해? 나도 윤우 일 때문에 어머니 생신 못 챙겨드렸어. 왜? 맨날 핑계가 일이지.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꼴랑 몇 푼이나 번다고? 다른 집 남자들은 당신처럼 죽으라고 일 안 해도 마누라 끝내주는 외제차 몰고 다니고 애 미국 유학 보내고 철마다 해외여행 가. 그런 남자들은 대체 뭔데 그럼? 월화수 뭐 금금금 어? 주말에 휴가까지 반납하고 회사에 몸 바쳐 일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큰소리야 큰소리가! 그런 남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 손가락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준다고 꼬실 땐 언제고. 어우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아 그래 그럼 이 결혼 물리자고! 그래 물려 누가 겁날 줄 알고? 참 아니 어머님 생신 얘기하다 뜬금없이 월급 타령을 왜 합니까? 아 그리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 잘리고 붙어있는 게 어딘데 왜 남의 남편 들먹이 비해서 왜 사람 열받게 하냐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내분이 아드님 사교육비로 친구분께 빚을 졌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 몰랐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아이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나누시지 않는군요. 알려고도 안 한다니까요. 아 내가 시간이 어딨어. 뭐 사교육비 했지만 아 이 여자가 그렇게 비싼 고액 과외를 시키는지 몰랐어요. 아 빚이 윤우 때문에만 있어? 아 그럼 윤우 어학연수 보내지 말았어야지. 그 손톱만한 모터 달고 터보이진 다짜 쫓아가려니 모터가 안 터져 이 여자야? 아 그럼 애가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 아 윤우야 원어민 선생님은 어때? 엄마 나 이번 방학 때 어학연수 보내줘. 왜? 브라이언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선생님 알아볼까? 그게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면 너 영어 잘하잖아. 내가 잘하긴 뭘 잘해. 스피킹이 딸린다고. 에세이도 좀 딸리고. 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수두룩한데 걔네들한테 비교가 안 돼. 다른 아빠들은 잘 나가서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던데 우리 아빠는 뭐냐? 머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왜 해결책이라고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 부장 아들이 수세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데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야지. 김서방 대기업 부장이면 월급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 다 뭘 하고 돈을 빌려달래? 대기업 부장? 엄마 빚 좋은 개살구야. 세금 떼고 월급 타면 우리 집 담보대출 원금에 이자 갚지
시어머니 생활비에 우리 생활비 나가지. 적금에 보험에. 거기다 김서방 주식으로 말아먹은 것도 좀 있고. 여유가 어딨어. 사정이 안 되면 많은 거지. 꼭 어학연수까지 보내야겠어? 윤우가 가고 싶다는 걸 안 보내 그럼? 그럼 김서방한테 얘기를 해보든가.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말아 뭐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럴 텐데. 아무튼 자식 욕심은 안 그래도 잘하는 애를 뭘 더 해주겠다고. 엄마는 자식 안 키워봤어? 에휴, 애가 가고 싶다잖아. 난 윤우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우리 나이 돼봐. 자식한테 다 쏟아붓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 윤우한텐 그만하고 네 옷이나 좀 사입어. 학교 운영위원이라면서 이 맨날 똑같은 옷이냐? 아, 대회용 옷은 당연히 따로 있지. 엄만. 아이고. 왔어? 아이고, 아이고. 진짜 더러워서 이제 못 해먹겠네. 아이고. 안 하면 뭐 할 건데? 붙어 있어? 초강력 접촉주처럼 꼭 붙어 있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저기 여보. 아, 왜? 우리 지퍼 한번 만들까? 뭐? 지퍼 한번 만드냐고. 아, 뭐라는 거야? 에이, 지 팔면 안 되냐고. 아, 뭐가 어쩌고 어째? 요즘 집값도 내려가고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워. 안 그래도 골 아파 죽겠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잠이야 자. 죄송해요 고객님, 요즘 집 구입용 웬 추가 대출이 힘들어요. 아, 진서 엄마. 뭐? 돈을 돌려달라고? 갑자기 왜? 시아버지가 갑자기 수술을 하시게 됐어.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윤엄. 안 그래도 골 아파 죽겠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잠이야 자. 얼마에 내놓으시게요?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팔아주세요. 저 대신 저희가 전세 사는 조건이어야 돼요. 전세라. 알겠습니다. 매입자 나타나면 연락드릴게요. 네. 그리고 집 보러 오실 때는 꼭 저한테 연락주세요. 애아빠한테 연락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집이 사모님 명의인가요? 네? 집이 남편분 명의라면 어차피 남편이 아셔야 할 텐데 명의자분 인감도 필요하고. 인감이요?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현실에 풍자한 개그 프로그램 때문에 위안이 된다. 요즘 풍자 개그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풍자가 알려드립니다. 뭐해 거기서? 어? 아이, 방이 하도 지저분해서 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이래. 윤우 위에 내가 뭔들 못하겠어?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왜? 무서워? 살려주세요. 살려달란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줄까? 좋아, 이뻐서 봐준다. 가신 거 내놔봐. 네? 네.
친구하면 죽는다. 야, 너 이러는 거 네 엄마 아냐? 상관없어. 1등 성적표만 갖다 주면. 그 아줌마 너 이런 거 하시면 아주 골로 가시겠다. 너도 웃긴 놈이고. 아니 근데 공부도 잘한다는 놈이 왜 이러고 있냐? 스트레스 풀어야지. 재밌잖아. 점수 1, 2점에 수백 등 차이 나거든. 야, 들었냐? 점수 1, 2점에 수백 등 차이 난단다. 웃지 마. 그 1점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어. 나 내일 5학년 수 떠나. 갔다 와서 보자. 받아. 그게 좀 곤란한데? 임대차법이 2년이라서. 아,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돼서 집이 필요해서요. 네, 물어는 볼게요. 예. 네, 여보세요? 저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윤희야! 네, 애 엄마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예? 집을 비워줄 수 있느냐고요? 지금 들을게. 여보, 윤우 왔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뭘? 집을 팔아? 어떻게 알았어?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그럼 어떻게 해? 돈이 필요한 걸 윤우 어학연수도 보내야 되고. 장모님한테 빌렸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이 돈 좀 잘 벌어오지 그랬어. 뭐야? 아, 그건 말이라고 해! 당장 통장 갖고 와. 통장은 왜?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집 팔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집이 1, 2천만 원이야? 집 팔아서 대출금 갖고 이 집 전세금 주고 뭐 얼마나 남았다 그래. 거기다 윤 어학연수 비용 내고 빚 좀 갚고. 돈이 어딨어? 비? 무슨 비에? 아, 저 윤우 때문에 진빚이 조금 있어. 아, 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난리야? 당신이 돈 좀 잘 벌어왔어 봐. 내가 집을 왜 팔아? 더 이상 날 돈 어쩌라고. 내가 장기라도 팔까? 아, 차도 줘. 월급 고스란히 갖다 바쳐. 내 신발이 터졌는지 넥타이는 있는지 입고 나갈 옷은 있는지. 당신 신기 왔어도 내가 당신한테 불평물을 한 적 있어? 그럼 그 돈 뭐 내가 다 썼어? 당신 아들한테 쓴 건데? 당장 통장 갖고 뭐해? 종신보험 들어간 것까지 몽땅 대출 받아 쓰고 이 돈 다 어디 있었어? 어디 썼냐고? 왜 소린 지르고 그래? 어디다 썼긴. 아까 다 말했잖아, 윤우한테 썼다고. 윤우가 저렇게 된 게 다 누구 덕인데? 당신은 윤우가 당신처럼 아등바등 샐러리맨으로 살게 하고 싶어? 내가 뭐가 어때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부장이야? 이거 왜 이래? 부장 좋아하시네. 그 회사 잘려봐. 그날로 우린 2년 안에 빈민층이야. 몰라? 이게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야? 내 말이 뭐 틀렸어? 오늘 내일 하는 살얼음판 주제 대기업? 몸 바쳐 충성하면 급히 쪽쪽 다 빨아먹고 내팽개치는 게 대기업 아니야? 우리 윤우가 당신처럼 파리 목숨으로 살아야겠어? 우리 윤우만은 의사에 변호사에 잘나가는 CEO 만들어가지고 눈치 코치 안 보고 우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난
집이 없어도 괜찮고 못 입고 못 먹어도 괜찮아. 우리 윤우만 잘 되면 다 상관없어. 우리 윤우만은 잘 나가는 상류층 만들어가지고 폼나게 살게 할 거야 내가. 아휴, 뭐 좋아요. 뭐 집을 파는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뭐 돈이야 또 벌면 되죠. 아 근데 그 집까지 팔아놓고 애를 그걸로 만든다는 게 그건 말이 됩니까 선생님? 학원 멀쩡히 잘 다니고 성적 잘 받아오는데 그런 문제아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휴. 아내분 아이 성적 외에 다른 생활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네요. 아 제 말이요. 에휴, 사람 돈 못 번다고 온갖 무시하더니 아 정작 본인은 한 게 뭐 있습니까? 공부만 1등 하면 다냐고요? 1등은 아무나 만드는 줄 알아? 나니까 하는 거야. 어이구 죽어도 잘했대 저 그냥. 말이 통해야지. 아휴, 정작 사건은 어학연수 다녀오고 중간고사 발표가 나면서 터졌습니다. 박민수. 네. 강성규. 네. 박태인. 네. 자, 이번에 태인이가 전교 1등을 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지 태인이 스스로 몸소 실천을 했다. 너희들도 본받도록. 네. 태인아 수고했어. 오, 왔어! 김윤우, 더 분발해야 되겠어. 태인이니? 태인이가 1등한 거야? 고과나 했잖아. 고액과에 학원에 어학연수에 네가 안 한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안 한 태인이한테 네가 왜 뒤져? 너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밤새 책 잡고 앉았더니 너 딴짓했어? 몰래 게임했니? 엄마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1년 365일 좋은 학원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너 데리고 다 다니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입히고 먹히고 다 했는데 다른 애도 아니고 마트에서 고작 어묵이나 만들어 팔면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태인이? 태인이한테 뒤진 이유가 뭐야? 어?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데 뭘 보고 살겠어? 다 널 위해서야. 너 하나 잘 되라고. 너 아빠 사는 꼴 좀 봐봐봐.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하고 너도 아빠처럼 살래? 어? 한평생 온갖 눈치 보면서 개미처럼 일만 하나 죽을래?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면서 너한테 정성 쏟은 줄 알아? 죽여버릴 거야. 뭐? 너 어디 가? 윤호야! 너 어디 가? 윤호야! 어디 가? 어? 나 팍 쳤단 거 아니냐. 뛰었다니까 진짜. 왔냐?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뭔데? 뭐? 수고비 대신 비밀이다. 태인군이랑 같은 반이라면서 거긴 왜 있었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반 친구가 맡고 있는데 구경만 해? 왜 신고 안 했니? 신고하려고 했는데 아저씨들이 와서요. 그래? 그런데 왜 도망갔어? 아, 신고하려고 했다면서 왜 도망갔냐고? 니들 얘 알아? 알아 몰라 이놈들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얘들 몰라요 전. 뭐? 야, 너 죽고 싶냐?
모르는 애들이에요 형사님.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우리 보고 돈 주면서 때라고 시켰잖아. 허, 나 이 자식 어디서 쌩까고 있어 이씨. 전 그런 적 없어요. 걸어가는데 싸우는 소리가 나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맞는 애가 태인인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네. 경찰서요? 윤호야, 어떻게 된 거야? 아, 형사님, 아니에요. 우리 윤호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진정하시고 우선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 윤호 전교 1등하는 모범생이에요. 이런 애들이랑 어울려서 문제 일으킬 애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윤우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여태 문제 한 번도 일으킨 적 없는 애예요. 뭔가 잘못하신 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여보, 태인아. 태인아. 죽여버릴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우리 윤우가 어떤 아들인데.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놈들이 우리 윤우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태인 어머니, 우리 윤우 절대 그런 애 아니란 거 아시죠? 전교 1등 하잖아요. 니들 왜 거짓말해? 니들 우리 윤우 알아? 진짜 윤우 알아? 아냐고! 아, 왜 이래? 그만해. 당신은 우리 윤우가 이런 놈들이랑 어울린다는 게 믿어져? 너 같은 애 말을 어떻게 믿니? 너같이 막대 먹은 애들 말을 어떻게 믿냐고! 형사님, 증거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얘들한테 돈 줘서 때리게 한 증거 있냐고요! 수사 똑바로 하세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윤우가 얼마나 착한지. 누구보다 당신이 내가 알잖아. 내가 낳고 내가 키웠으니까. 가슴으로 온몸으로 내가 키웠으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여보. 일단 윤우는 집으로 데려가도 됩니다. 뭐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누구 말이 옳은지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놈의 자식, 너 지금 밥을 먹고 멍이 넘어가! 왜 이래? 왜 이래? 왜? 너! 엄마를 놔서도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 안 돼! 이러지 마! 얼른 들어가! 얼른! 안 비켜?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다고 할래요? 뭐야 이 자식이! 다른 아빠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일찌감치 유학 보내줬으면 이런 일 당하지도 않았죠! 이놈의 자식이! 얼른 들어가! 얼른! 놔봐! 아유! 놔! 아니 안 비켜! 이러지 마, 제발! 너 자식이 졌다 이런 말 안 돼!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제발 참어! 윤우도 당황해서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걸 거야, 어? 이거 안 놔? 윤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뭐? 진작 좋은 환경에 유학 보내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어!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이 윤우 말도 안 들어보고 몽둥이부터 드니까 윤우가 삐딱하게 나오는 거잖아. 어? 우리 윤우 말 한 번만 들어보자. 어? 제발.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가 우리 아들 말 못 믿으면 누가 믿겠어? 어? 윤우 말 한 번만, 어? 한 번만 듣고, 듣고 야단쳐도 늦지 않아. 어? 제발, 제발, 어? 어, 제발.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똑바로 앉아. 어쩌라고? 사실대로 말해. 네가 태인이 때려달라 그랬어? 사실이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랬어? 그랬어. 왜 그랬어? 왜? 제발 장난쪽 좀 그만해. 엄마처럼 안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딨어? 태인이 그 자식이 웃긴 거지. 다른 엄마들 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1년 연습증 우습게 다녀오고 그 엄마들 직업도 빵빵하고 영어도 모국어처럼 잘하던데. 엄마 영어는 돼? 여보, 내가 못났나 봐. 내가 못난 엄마인가 봐. 있어서 먼저 퇴근할 테니까 회의 결과는 전화를 좀 알려주고.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 왜? 앞으로 엄마가 더 잘할게. 다른 엄마들보다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일이야. 이 일로 네 인생 망칠 순 없어. 너 절대로 그 말 하면 안 돼. 알았어? 넌 걔네들 모르는 애들이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걔들이 너한테 누명 씌우는 것뿐이야. 알았지? 나머진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만 믿어. 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애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젠 거짓말까지 시켜? 그게 아니라 이리 나와. 아, 얘기 좀 해. 여보, 아유, 어디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럼 어떡해? 윤호 태양당하고 인생 망치는 걸 보라고? 무슨 소리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당신 아빠 맞아? 우리 자식이면 우리가 감싸야지. 어차피 걔네들 희망도 미래도 없는 애들이야. 하지만 우리 윤호, 우리 윤호는 아니잖아. 이 한 번의 실수로 윤호 미래를 망칠 순 없어. 윤호 미래가 뭔데? 인류대학 가는 거? 의사 변호사 되는 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제대로 판단도 못한 놈이 의사 변호사에 대한 뭐 할 건데? 누가 윤우가 잘했대? 잘못했어. 잘못한 거 맞아. 내가 가르치면 되잖아. 잘못한 거 고치면 되지. 여태까지 윤우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여기서 포기해. 윤우, 대학 당하면 끝장이야. 난 그렇게 못해. 절대 못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당신이 안 한 게 뭐 있어? 집까지 팔아서 애 교육시켜놓고 저걸로 만들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어디까지 할 건데? 끝까지 할 거야.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윤우 절대 포기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 상황이 상황인지라 퇴학 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대인이 부모님께서 용서해 준다면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인이 아버님,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다 제 불찰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집사람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아, 박 씨 뭐해? 손님 기다리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어? 용서해 주신대? 당신 같으면은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맞았는데 쉽게 용서해 주겠어?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 제대로 합의를 못 봐? 뭘 잘했다고 누굴 나무라는 거야? 엄마는 분식집에 아버지는 정비사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던데 자식이래 올인하면 뭐하나. 해준 거 없어도 참 잘만 자라네.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방법이 있어. 잠깐 얘기 좀 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거 해서 태인이 좋은 대학 보내겠어요? 그 정도면 스카이 고액과의 팀은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태인이 그런 거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카이 안 가면 어때요? 사람이 돼야지. 어머, 지금 딜 하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챙겨왔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하는 짓거리야군.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도 부적합 판에 겨우 이깐 돈 몇 푼 갖고 와서 용서를 해달라? 아들 발뺌송 씨가 오리발 십단이더니 아주 엄마 꼭 닮았구만. 너 같은 인간아, 넌 말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당장 나가! 당신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태인 어머니, 좋은 기회에 아주 발로 차시네요. 태인 아빠 차 정비한다면서요? 윤 아빠 대성차 부장인 거 아시죠?
윤호 합의만 잘 봐주시면 내가 생산공장에 취직 부탁해볼라 그랬는데 네 앞에는 사장이야? 아 이거 놓고 말아! 대기업 부장이 잘 나가면 얼마나 잘났다고 남의 남편 놓고 협상질이야 협상질이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열불나 죽겠는데 기름 동네짓들이 붙고 있어? 그래! 너 오늘 아침대로 잘 걸렸다 응? 너도 내 아들 당한 만큼 한번 당해봐! 아! 이 여자가 미쳤네! 야! 혜영 씨 같은 엄마가 우리나라에는 꽤 많습니다. 오죽하면 명문대 보내는 비결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란 말이 다 있겠습니까?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클 텐데요. 김숙희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기형적이죠. 이 가정에는 행복한 나, 행복한 부부는 사라지고 오로지 가정 경제에만 주력하는 남편, 또 자녀 학업 성적에만 목숨 걸고 있는 엄마만 있을 뿐이죠. 남편과 소원한 아내는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회사에 오리라는 남편의 빈자리가 아내로 하여금 아들에 집착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부부 사이도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부의 거리감, 아이의 비뚤어진 행동은 나는 이거밖에 못해라는 병적인 열등감을 상징합니다. 좋은 아내이면서 엄마, 좋은 남편이면서 아버지 이런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잘 못하면 그나마 잘하는 하나를 가지고 버티게 되죠. 이 부부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주시겠습니까? 자녀를 통한 대리적 보상 욕구로 또 다른 가족 간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부부로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부부 관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곧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부의 유대관계는 부부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최고의 정서적 영양제이자 사회성의 근원입니다. 각방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일, 성적, 아이 그 하나만 집착하는 이유는 병적인 열등감과 상호관계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깨닫고 그 위에 우리라는 유대관계를 되찾는 치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정이 파탄난다면 유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물론 아내가 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당장 아들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친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형사처벌이나 학교에서의 징계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들에게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성격, 반사회성, 또 우울감에 의한 일탈 행동 등 정신과적인 문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내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을 아들에게 투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가족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가족 심리극 상담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내는 어린 시절 형성된 상처를 객관적으로 치유하고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은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가정환경은 자녀로 하여금 사회 규범과 도덕을 무시하는 태도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병든 아들은 정신과적인 면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들은 수사기관이나 학교에서 개최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학교에 있는 전문 상담 교사나 위센터 혹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가족 전체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을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아들의 문제 행동은 부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부부의 신뢰 회복이라는 기초공사부터 다시 하시고 아들의 인성 교육에도 함께 나서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